어떻게 8년 동안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6년 동안 아이 키우다가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아, 앞으로는 이렇게 혼자서 자기 이름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다 오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가 8년 전이면? 그때 나이가 40. 아, 뭔가 약간 터닝포인트가 있나 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시작하시고 8년 동안 하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된 바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일단은 나에게 축적돼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내가 뭘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해봤어요.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 나 애 키우는 엄마잖아. 그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강의 잘하 하고 예쁘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강사님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강사로 하시다가 네. 이제 아이를 키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때 나이 마흔에 6년 동안 밥하다가 나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요 볼 것이며 누가 저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A4 용지를 펴놓고 내가 어떤 그 강점이 있지? 내가 어떤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기는 뭘까? 이걸 나한테? 네, 나한테 적용을 했어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내 강점이 뭐야?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의 컨텐츠만 발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40대의 또 삶, 30대의 삶과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내가 약점이 뭐야? 난 나이가 많아, 잠이 많아, 생각이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쓰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기회를 봤더니 지금의 세상은 또 이렇게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극소심한 성격인데 사람들한테 가서 나 강의하니까 강의 좀 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릴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무려 8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거는 굉장히 기회. 그리고 그때 당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또 이렇게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아, 네. 정부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가산점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기는 뭐냐. 그때 당시에 워낙에 교육하는 그런 컨설팅, 대형 컨설팅사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1인 기업으로 해서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자기 포지션이 이미 된 강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리더십이면 리더십, 부모 교육이면 부모 교육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나에 대한 포지션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어떻게 경쟁력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딱 쓰고 나서 명확하게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맞아요. 정리가 되겠네요. 네. 나이 많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거나 조금만 차별화되면 굳이 내가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시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들어서 그때 당시 그걸 먼저 딱 하고 그래, 이왕 어렵게 시작한 거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네. 또 뭘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한 다음에는 뭐도 보였냐면 일단 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맞아.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바빠진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그렇죠. 엄청 많이 변했죠. 저도 6년 동안 일을 안 한 상태였잖아요. 강의를. 그래서 이 강사 세계의 어떤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져 있었고 세상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배움이었어요. 배움. 그때 당시 제가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집안이. 그래서 제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는데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책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정도. 저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도서관에 가서 1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1인 기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의 책들을 모두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책만 읽었어요. 그때 당시 애들이 5살, 3살이었는데 애들 10시 되면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신데렐라
신데렐라야. 10시만 되면 달라지는 신데렐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강남이나 이쪽에서 이제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는 강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막 이제 강의도 듣고 했었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일단 배워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자꾸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요. 맞아요. 예. 불안하니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내가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려면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다라는 걸 그때 당시도 알게 됐고, 내가 자꾸 정보를 알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움이 지금까지 배운 것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은 진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많지만 그때는 유튜브 없었어요. 좀 정보를 실제로 발로 뛰지 않으면 얻기가 어려웠을 것 같긴 네. 하네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뭔가 해야지 하는 어떤 굳은 의지 때문에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성과들을 보이니까 이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하기 싫죠.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이걸 왜 하고 있지? 맞아요. 현타가 막 다 오죠. 당장 뭐 지금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려면 단순하게 내 열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였냐면 수익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교육업계는 어떠냐면 컨설팅사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해서 나를 알리고, 일단 내가 강의하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쌓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나를 써줄 만한 곳이 어디지? 고민을 중요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워낙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플랫폼이 별로 없었는데 강사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도대체 요즘은 어떤 강의를 많이 찾고 있지? 이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누가 있지? 몇 명이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의 컨택이 잘 되지? 이 사람은 뭐라고 자기소개를 해놨지? 그리고 그걸 올리는 기업에서 어떤 그 문구를 가지고 이번 교육을 하겠다라고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제안서를 넣을 때 그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지만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계속 보냈어요. 그냥 먼저 두드리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내가 개인 브랜딩이 없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제안서를 내기 시작했고, 15곳을 냈어요. 한 번에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 제안서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때부터 제안서를 포맷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어떤 제안서를 쓰지? 내 제안서가 조금 눈에 띄지 않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문구를 바꿔야 되지? 또 거기서 분석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바꿔가지고요. 계속해서 제안서를 냈어요. 나중에 15곳을 보냈는데 하나도 안 오다가요. 나중에 또 보내고 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참 이게 진짜 한 번에 해서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출간을 최근에 하셨지만 네. 저도 요즘 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 책 쓰고 저 한 100군데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연락이 오긴 왔는데 두 군데가 왔는데 네. 처음에는 20군데 보냈는데 아무데도 연락 안 오고 그 다음에 보냈는데 또 연락 안 오고 막 이래서 저도 계속 고치고 원고를 맞아요. 고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픈데 이거 포기도 못해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네, 어설플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다져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패턴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도 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패턴이나 확신이 드니까 이제 창의적인 발상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나만의 거. 이거 이렇게 해볼까? 뭐 저렇게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거기서 요청하는 것만 딱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것도 있다.
믹싱해서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제안을 해주신 것도 많았거든요. 중요한 건,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포기 절대 안 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포기 네. 안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어, 이게 돈이 되네?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열정만 있을 때는 처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이 곡선이 어느 순간에 정점에 가면 확 내려가요. 이제 돈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걸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고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이 일로 내가 평생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냐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수익을 첫 번째는 만드셔야 되고, 만든 것을 가지고 내가 관리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돈이 벌리고 또 네. 좋아하는 일로 벌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조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배웠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다각화시키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미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 성과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네. 네. 저희가 되게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 집안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 빨리 강사로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기업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책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 6년 동안 애 키우고 이제 나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책을 쓰세요. 나 책을 뭘 써야 돼 그럼? 그쵸. 그리고 책을 아무나 쓰나요. 그리고 제가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일기를 썼다거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책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고민했더니, 그때 당시 블로그를 딱 보니까 이게 이미 포맷이 만들어져 있네? 그리고 내가 그냥 원래 블로그가 일기 형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글쓰기가 좀 쉬워지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예전에 8년 전에 썼던 블로그를 보면 날짜, 시간, 장소, 무슨 거 강의, 진짜 팩트로만 써놨어요. 아, 약간 일기처럼 네. 오늘 뭘 하고 막 그냥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전혀 최적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쵸. 저도 써놨어요. 시작할 때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돼서, 아, 이렇게 블로그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제대로 된 블로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일기든 팩트든 맞아요. 그걸 계속 써두셨으니까 네. 배웠을 때 적용이 바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썼는데 댓글이 달려요. 이게 신기한 거야. 어느 순간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난번에 이런 강의 하셨던데요. 근데 저희도 그런 강의 하려고 하는데 저희 쪽에 와서 강의해 주시겠어요? 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연결이 돼서, 제가 큰 컨설팅사도 아니고 개인적인 1인 기업으로 혼자서, 그리고 제가 또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제가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블로그에 제가 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능력들을 계속 기록을 해놨더니 그걸 검색해서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기록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은 뭐냐면, 제 블로그를 완전 다 확인하시고 보고. 맞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했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안에 보면 제가 일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인지까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신다는 건 뭐냐면 80%는 이미 마음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요. 파트너의 맞아요.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쉽게 일이 진행되죠. 맞아요.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일도 네. 막 되게 잘 되는.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강의하냐 거리가 어디냐 막 검색을 하시고요. 시간에 저희가 맞춰주시는구나. 네. 좋다 좋다. 네. 그리고 페이도 이야기하실 때 다른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제안을 할 때는 내가 정한 페이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강의 의뢰를 하실 때는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갑과 을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잘 하기 위한 파트너로 저를 봐주시는 거 그리고 전문가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됐죠.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나를 기록해서 나를 알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순간 멈출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저도 배우고 그리고 기록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진짜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하기도 하고 너무 돈도 벌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네. 8년을 하고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아 이게 시스템이구나.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고 나를 알리는 이 세 가지가 시스템화되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하면 8년 동안 유지할 수 있네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죠. 평생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안이 오기도 하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전 솔직히 인스타그램도 되고 SNS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 제가 유튜브 배웠잖아요. 우리 스승님이시잖아요. 유튜브 스승님. 최단기간 성장. 15일 만에 100명을 달성했고. 아, 15일이었네요? 네, 15일 만에 100명을 달성했고. 한 달 만에 1000명이었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니까 뭐.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려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튜브로 같이 콜라보 제의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이거 영상 찍어달라는 제안도 많고 지금 광고도 들어오죠. 광고도 들어와요. 맞아요. 네. 저 광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광고하셨죠? 하셨나? 네, 아직 지금 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록합시다. 기록.